이다 보니까 14개월 정도 유지하셨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네. 대충 한 150 정도 160 납입하고 그러면 얼마 칠레 빠졌다고요? 저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아, 네, 저희 김나경인데요. 예, 김나경님, 예. 아, 네, 저기 오늘 저 메리츠에서 나왔어요. 보험금 잘 받으셨어요? 네네네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가 통화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다른 회사는 보험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좀 늦냐고. 그래서, 오늘 아, 지금 해준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됐구나. 아, 네, 아, 그 얘기해 네네. 주셔가지고, 네, 오늘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은, 결론은 그 전에 있는 것, 그, 다른 회사도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어디더라? 여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네. 삼성이랑 네, AIG 삼성. 라이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50? 하고, 또 2. 250이고요? 네네네, 하나 해가지고, 그게 250 아, 하고, 그니까, 그 메르츠 배 삼성 50, AIG 라이나가 50%니까, 그래서 250 받으신 거예요, 250, 개다? 네네네, 그거 250 받았고요. 그 인프라도 두개 다음에, 하신 거죠, 그러면은? 네, 두 개요. 오, 예. 하고, 크라운 두개 해가지고, 네네. 하나에 100만원씩 받아서, 500에다 200이니까 700 받았어요. 오늘 700이요? 메리츠까지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납입하셨죠? 대략적으로? 아, 보험료 진짜 네. 많이 안 나가긴 하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메리츠가 한 3만 원, 3만 2천인가? 예, 3만 원대 네, 그랬어요. 그 예.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네네. 삼성이 한 2만 7천 원이었나? 그 정도 나가고 네네. 그 6만 정도. AIG가 3만 5천 원? 그 9만 그다음에 5천 정도. 이제 라이나가 한 4만 2천 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추 한 12만원, 13만원 납입했는데, 네, 그쵸. 지금 보니까 잠깐, 제가 김남균님 데이터 보니까 14개월 정도 유지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네. 대충 한 150 정도, 160 납입하고, 그러면 얼마, 근데 칠레 빠졌다고요? 700 올려야 돼.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 보호막 말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1년 전에 기억나시죠? 저한테 아, 실제 네. 이렇게 보험금이 나오냐고. 네. 나오잖아. 제가 아. 예전에 6, 7년 전에 2,400 받았다니까요, 진짜. 아, 네. 그래서 아, 좋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오냐고. 혹시, 김남균이 이거 지금, 이거 보상받은 사례 혹시, 네. 그 뭐, 실례가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이거 좀, 아, 내용들. 제 거를요? 예, 좀 이런 사례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한 거 제가 항상 녹취하거든요. 근데, 녹취한데, 제가 뭐 항상 하고 삭제는 해요. 근데 동의를 얻고 동의를 안 얻으면 제가 못하죠.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14개월 납입하고 150, 160 납입하고 700이면 많이 받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나머지는 좀 정리하고 네. 좀 하나는 이제 유지를 할까 하는데 근데 이제 뭘 유지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 지금 얘기 좀 해주시면. 일단은 14개월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18회 차까지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18회 18해요? 못하면 18해요? 저한테 솔직히 약간의 페널티는 있는데, 아, 뭐 진짜요? 그래도, 그래도 김남균님 뭐 당연히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보험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게 메리츠하이머 라이나인데, 그나마 보험료 좀 저렴하니까 메리츠를 유지하세요. 나머지 다 정리하시고요. 네. 그래도 될까요? 예. 그 대신 너무 피해를 나중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네. 아! 당연히 뭐 저보고 가입하나요? 김남기님, 물론 150만 납입하고 700 받았으면 뭐한550 차익이 생긴 건데, 주변에 좀 좋으신 분도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이렇게, 예. 네, 그렇고, 왜냐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어떻게 봤냐고 막 네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김남기님처럼 병원에 안 가고, 또 치아가 안 좋았으니까, 지금 임플란트 두개 하셨으니까 그게 맞지. 세 개였으면, 얼마야. 여기서 한, 그러게요. 250이 더 불어야 얼추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150 납입하고 1,000만 원이면 정말 수익률이 거의 뭐, 800%인데, 예.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둘까요? 그래도 뭐,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유지하고요. 나머지 세 개는 그냥 해지하세요, 예. 그럼 될것 네. 같아요. 그럼 메리츠 거를 그냥 내비두는 예, 걸로. 유지하고 나머지 네. 해지하시고요.
추후에 좀 뭐 치과 뭐 딱 이번에 딱 내부 공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필요 없으면 솔직히 매직까지 해지하셔도 돼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치아보험 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잇몸병이나 그쵸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한번 발치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네. 또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아... 나중에 또 치아가 안 좋으면 그때 아, 네. 따로 가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치아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하니까 뭐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아 네네 꼭꼭 누를게요. 네, 주변에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네, 예, 저도. 예. 그리고 내일 전화하셔가지고 콜센터 네. 전화하셔도 해지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험료가 연체된 게 없으니까 네, 네. 차라리 두 달 정도 연체하시고 네. 두 달 후에 해지하세요. 어차피 환급금은 없거든요. 근데 뭐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중간에 또 뭐 치아가 뭐 박은 게 또 이렇게 어떻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뭐 넘어져가지고 또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네네. 골절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5월 달이니까 6월 달 7월 초에 해지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충분히 보장받고요. 그때 시료한 다음에 해지하세요. 아 그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두 달에도 무료로 받는 게 낫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이거 여쭤보려고 그리고 이제 메리츠 안 나왔다고 그때 막 닥달한게 죄송해서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다까지 싸웠어요. 아니 딴 데 다 나오는데 왜 너네들 늦게 나오냐. 지금 똑같은 보험사고 고지위반한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아, 이게 고개 진짜 이러다가 이게 좀 많이 화난다. 빨리 지금 해줘라 해가지고 일단 뭐 지금 잘 받았으면 다행이고요. 예, 후기에 꼭 시켜주시고 네. 제가 뭐 네. 네, 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도 받을게요. 나중에 뭐, 그, 하나 가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꼭 볼 거예요. 가입하나 안 하나. 네네네. 네. 제가 네. 또, 네, 꼭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감사하고요. 보험 잘 받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아,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자, 보셨죠? 이처럼, 제 주변에 1년 전부터 제가 보험 청구나 이런 거 보험 가입을 많이 해드렸는데 1년 후가 돼가지고 보험 청구해서 실제 받은 사례가 요즘 많이 생겨요. 하루에 뭐 3, 4명씩 보험 청구에 관해서 저한테 연락오고 제가 옆에서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고 치아보험 뭐 문의 주신 분인거나 혹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 실제 받은 사례들을 팩트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치아보험 설계나 아니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보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